셋, 불어! 안녕! 애교박사 곤충 친구들의 저는 애교박사입니다! 자, 우와! 오늘 만나본 친구는 바로 톱 사슴벌레 친구입니다! 아, 핑! 우와! 여기 안에 통 안에 톱 사슴벌레가 담겨있는데요. 짠! 뿔이 엄청 멋있어요. 우와, 최고! 톱사슴벌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한국 전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고요. 신경도 엄청 날카로워가지고 막 잘못 만지고 그러면은 엄청 잘 물어요. 엄청 아파요. 그리고 애교박사 한번 물려볼까요?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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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박사 물려봤는데 너무 아파서 오늘은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 수컷! 톱사슴벌레 친구를 만나봤으니 암컷 톱사슴벌레 친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 통에 담겨있는 친구는 암컷 톱사슴벌레 친구예요. 이렇게 톱사슴벌레는 수컷은 사납지만 암컷 톱사슴벌레 친구는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라서 이렇게 카메라에 친구들 보고 있으면 계속 숨어요. 암컷은 부끄럽고 수컷은 사납고. 지금 기라파 사슴벌레 알고 있어요? 기라파 사슴벌레 사촌 지간이에요. 크기가 작아 보이나요? 톱사슴벌레는 그렇게 큰 종류가 아니에요. 큰 종류 아니라서 이 친구도 6cm 정도 되는데 6cm면 엄청 큰 사슴벌레 친구예요. 톱사슴벌레 많이 커봤자 7cm 정도밖에 안 커요. 안녕 톱사슴벌레야.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해줄래? 친구들 안녕. 나는 톱삼이 라게. 자, 새로운 톱사슴벌레 친구의 등장. 짠. 이 친구도 작아 보이지만은 톱사슴벌레 친구 중엔 절대 작은 녀석이 아니에요. 어? 애교박사를 다 공격하려고 애교박사한테 톱사슴벌레 친구들이 턱을 다 벌리고 있어요. 친구들 쌀보리 게임 알아요? 쌀 보리. 어! 친구도 엄청 아파요. 와. 피는 나지 않았지만 엄청 아파요. 으아! 지금 둘이 결투를 하고 있는데요. 신경이 날카로운 친구들만큼 턱도 엄청 무시무시하게 날카로워요. 오! 오! 아! 여기 보면은 두 마리의 톱사슴벌레 수컷이 있어요. 네? 모양새가 다르다고요? 아니요, 똑같은 톱사슴벌레 친구인데 한쪽은 6cm 정도 됐고요, 한쪽은 5cm 정도 된 친구예요. 톱사슴벌레는 크기에 따라서 뿔 모양도 이렇게 다르답니다. 크기가 큰 친구일수록 뿔이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멋있어요. 크기가 좀 작은 친구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들이 지나다니다 혹시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어? 이 친구는 톱사슴벌레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붉은 색깔이 맴도는 등이 특징이고 뿔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 톱사슴벌레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친구들, 톱사슴벌레가 멋있다면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애교박사는 안녕.